안녕하세요, 요대지입니다. 17일 오전 10시 디아블로2 리저렉션 레더 3시즌이 열립니다. 물론 이미 다들 알고 계실테고 어떤 루너드가 나올지도 다들 알고 계시겠죠. 패치 내역도 있고 이제 뭐 다른 유튜버들 영상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저의 시즌3 컨셉에 대해서 수다를 한번 떨어볼까 해서 왔습니다. 아마 이번 레더가 끝나면 4시즌 열릴 때쯤엔 디아4도 나올 시기라서 디아4에 올인할 것 같기에 어떻게 보면 디아2 레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하지만 디아4가 망하면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죠, 레저렉션으로. 여튼 이번에는 보니까 어세가 떡상했더라고요. 아, 제가 저번 시즌에 어세만 했었는데 타이밍도 진짜... 여튼 저번 시즌 주구장창 어세만 했고 스타트 캐릭도 어세로만 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역시 첫 시작은 텔레포트가 무조건 있어야 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와서 소서를 할 생각입니다. 소서는 근데 또 보니까 너프먹었더라고요. 아, 저번 시즌에 소서가 최고였는데 이런 거 보면은 저랑 블리자드가 좀 은근히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튼 이번 시즌은 소서로 스타트할 예정이고 일단 소서로만 쭉 할 생각입니다. 여유되면 삥버바 정도는 키우고 싶은데 이번 달부터 워낙 게임 출시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여러 캐릭 키울 여력이 될런가 모르겠습니다. 그냥 소서만 하기에도 버겁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은 진짜 오로지 앵벌 컨셉으로만 가볼 생각이에요. 컨셉에 이름을 달자면 프로젝트명 탐욕의 요대지 어떤가요? 돈 똑도 올라서 템 다 매니아에 팔아 제끼면서 플레이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민인 건 그래도 소서템 어느 정도 기본은 맞춰서 앵벌을 해야지 좀 편한데 진짜 앵벌 세팅만 하고 열심히 뜨는 게 효율적일지 아니면 무공 정도로 맞춰서 빠르게 도는 게 더 효율적인지 이런 거는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은 가능하다면 아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낮 시간대에 라이브도 두세 시간씩 정도 해볼 생각이에요. 예전에 처음 유튜브 시작할 때는 라이브를 조금씩 했었는데 어렵기도 하고 반응도 안 좋아서 전혀 안 하고 있었는데 자주는 아니더라도 한 번씩 하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여튼 아주 가끔씩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라이브는 유튜브에서 할 겁니다. 디아2는 뭔가 한두 달 플레이하다 보면 지겨워서 안 하다가 새 시즌 나오면 또 뭐 키울까 하면서 설레기도 하는 진짜 이런 신비한 게임인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새로운 아이템을 줍는 요 파밍의 재미, 딱 요거 하나만 보고 하는 재미인데도 이런 원초적인 재미만 잘 잡아도 갓겜이 되는 거구나 싶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기본에 충실한 게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요즘 나오는 신작 게임들 보면은 이런 기본기는 잃어버린 채 과도한 고사양에 PC 성량만 잔뜩 묻어있고 심오한 척만 오만상 하는 이런 게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가끔씩 이렇게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런 기본에만 충실한 게임만 나와줘도 유저들이 좋아한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특히나 어릴 때 정말 오랫동안 했던 게임 중에 하나가 제가 리니지인데 PC 리니지 이런 리니지도 득템의 기쁨이란 게 정말 좋았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 너무나도 재밌고 좋았어요. 요즘 리니지는 몹한테 템이 안 나오지 않나요? 템은 상점에서만 나오는 것 같은데 진짜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어찌 보면 재밌는 게임을 만드는 건 어려운 게 아닐지도 모르겠네요. 여튼 오늘은 그냥 심심풀이 수다떨기 영상이어서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은 전혀 없었지만 그래도 구독, 좋아요는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곧 디아 새 시즌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